다음 날 아침. 농한기 하루는 좀 느리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뚫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할아버지께서도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보이시네요. 아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아직 꿈나라 여행 중이신 할머니. 아침에는 보통 어머님이 좀 늦게 일어나세요? 응, 내가 늦게 일어나. 그러면 한 얼추 한 시간 뒤에. 아버님 일어나시고요? 평소 힘쓰는 일을 도맡은 할머니,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한 할머니만의 비법은 혈액순환 체조. 그리고 한 가지 묘약이 더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당신과 난 좋은 친구야. 어머니, 누우셔서 노래 부르세요? 노래가 생명이야. 아, 어머님한테요? 왜요? 그만 노래 부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니까. 결국 할아버지까지 총동원됩니다. 밤에 났어? 아야야.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시나 했더니 또다시 노래가 시작됩니다.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안 갈 거야? 엉뚱한 할머니 모습이 할아버지에겐 일상이신 것 같죠? 할아버지께서 시장하실세라 할머니께서는 부지런히 아침상을 준비하시는데요. 무슨 반찬을 하시려나요? 이 고구마. 고구마요? 고구마 삶아서 드시려고요? 밥 위에 쪄가 먹으러.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밥을 하시면서도 할머니 입에선 노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알았어요. 찌질 똑똑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신 허금자 할머니. 똑똑했어. 좋아. 그런데 그때 찬바람 들어와. 혼나 문 열어. 아니 어머님은 어머니 추운 데서 이렇게 밥 지으시는데요? 그건 몰라. 모르고 다 문 닫아. 아, 아버님은 추우시다고? 응, 아이고. 자기 몸이 약하니까 몸을 애끼. 아, 아버님 몸이 약하시니까.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해. 어느새 찌개도 맛있게 끓고 아침상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떤 쪽이 왼쪽이고. 이제 식사 후에 한 잔씩 하기 위해 장만해둔 인삼주만 따르면 되는데요. 어째 뚜껑이 쉽게 열리지가 않네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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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예? 자기야 이게 좀 그래. 할머니의 호출로 부엌으로 오신 할아버지. 과연 할머니도 열지 못한 병뚜껑을 할아버지께서 여실 수 있을까요? 이장을 뿌려야 돼. 좀 빼주라고. 됐어.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도 못 여시는 뚜껑을 할아버지께서 단번에 여셨습니다. 어이구야. 따봉 따봉.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요령으로 해야지. 그런데 아직 아침도 안 드시고 할아버지는 무얼 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 숯을 모아 뭔가를 구우시려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바로 김!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응? 김을 왜 여기다 구우세요? 이
그 속에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 골고루 구이고. 아닌 게 아니라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 사이 할머니는 아침상을 뚝딱 차려내셨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느껴집니다. 많이 드세요. 문 닫아. 문 닫아. 바람에 그 꿀벌 저 찬바람 나는가 봐. 애기 나갖고. 잡아. 나는 다른 국 있는 것도 잡아. 국 더 드릴게. 그런데 어째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죠? 아침에 음식이 짜 국하고 나물탕하고. 아이고 열심히 차리셨는데 할머니 속상하시겠어요. 김이 맛있어. 이게 기름 바른 건 나는 맛없고 읽어야 돼. 아버님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잘 드시는구나. 잘 드시는데 짜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는 것 같아. 나 안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 고맙소. 배고픈지 뭐해. 그렇게 아침상을 물리고 할머니는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아 일하고 어라리가 났네. 지금 어디 가세요? 뭉겨 밭에 간 배추밭에 갑니다. 새해제는 왠곡인가. 남쪽 지방이라 12월 중순경에나 시작한다는 이 마을 김장. 하지만 허금자 할머니 댁은 그보다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추 상태가 영 좋지 않은데요. 배추에 미한테 일로 안 캐서 얼어서 죽지. 담단이가 손에 써갖고 이제 하는 게라. 이제 녹화 갖고 담아야 돼. 이 녹화 간에 해야지. 간물하면 물릉물릉 먹어.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배추를 수확하신다는 할머니. 하지만 김장을 담그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아이고 한숨만 나옵니다. 영감아 땡감아 죽지를 마라. 봄보리 개뜨게 꿀 골라줌세. 요놈의 영감이 꼭 죽을랑가. 봄보리 개떡도 싫다네. 어머 근데 왜 노래는 이렇게 계속 부르세요? 내 살길을 찾는 거야. 왜요? 허리가 아프면 그럼 좀 낫어. 아 노래를 부르시면? 응 허리 낫어. 아 그래요? 허리 아파 지금 죽겠다.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지. 이런 거 취미가 없어. 아버님이요? 응 진짜로.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취미는 뭘까요? 바로 머리를 써서 하시는 일이 할아버지의 적성에 딱 맞으신다는데요. 컴퓨터 작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지금 뭐 검색해보고 있어. 뭐 검색하시는데? 아니 그 뭐 영화가 나오길래 영화 뭐 아무거라도. 그러다 보니 힘쓰는 일은 모두 할머니 차지. 사실 이쪽 일이 할머니도 속이 더 편하십니다. 어, 불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참아야 돼. 참으신다고요? 참아야만 한다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 혼자 지는 새. 출발 동서남북. 드디어 배추 수확 끝. 이제 집으로 가져가 온 배추를 녹여야 합니다. 출발 동서남북. 힘이 드실 만도 하건만 여전히 씩씩하신 허금자 할머니. 아니 그런데 거의 밭을 다 나와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이고 쟤 잘 나갔는데.
앉아. 아무래도 배추를 뽑느라 아이고. 기운이 다 빠지신 모양인데요. 아이고. 안 돼. 이제 어쩌시려는 걸까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영감 댁에 불러. 배추가 아. 무거워서 안 녹아 까꾸마. 아, 아버님, 아,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영감 도와주려고 모르겠네. 그러게요. 몸쓰시는 일에 취미가 없으신 할아버지께서 흔쾌히 도와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용감하게 집안으로 들어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로 돌진합니다. 영감. 생계 왔는데 꽉하면 하고 몰라와. 응? 아는단게. 좀 도와줘. 그럴 때 도와주면 내가 뭐 풀다 그러면 아니니. 오늘 가자. 안 해. 역시나 쉽게 응하시지 않는 할아버지. 과연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싶었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안 나오시고 못 빼기시겠네요. 해줘. 그럼 내 사랑해줘. 그렇게 밖으로 나오시는 할아버지. 그런 게 내 영감이라지. 누가 죽었는지. 난 죽어. 그런데 뭘 잊으셨나 봐요. 아이고 잠깐. 이 말고. 아이고 잠깐. 자 이거 좋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려는 할아버지와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하시는 할머니. 결국 할머니가 이기셨습니다. 가 나 또 고마워. 아버님 왜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세요? 어? 왜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세요? 해 달고 하기 하기 싫은데 죽고.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때문에 지금껏 몸무게가 45kg를 넘긴 적이 없으시다는데요. 그런 사정을 아는 할머니는 정성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힘을 쓰는 일도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일. 할머니 혼자선 끔쪽도 안 떤 손수레가 두 분의 힘이 합쳐지니까 거뜬히 올라옵니다. 아니 그 남자 그걸 못다 하고 내일부터 어떻게 하래. 할아버지께서 민망하신 모양이신지 손수레를 할머니께 넘기시네요. 할머니, 응? 저 끝까지 들어주시지 왜? 추워서 하기 싫어. 아, 추워서 하기 싫으시다고요? 꼭 추울 때 온다고. 따실 때 해야 되는지. 싫다고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십니다. 배추를 수확한 뒤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창고에는 두 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 진짜 탐스럽다. 그 무슨 트리 같아. 이곳은 곶감 건조장. 이 많은 감들에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하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오세요. 네. 아유 고마워요. 아버님. 몸이 약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얼마큼만?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꾼을 만난 할머니도 신이 나셨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말리는 거야 얘가요? 햇빛에다가 이거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고 잡자. 멍짜다. 와 맛있다. 이게 말라가지고 요 상태에서 이제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응. 아삭아삭 달콤한 감을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 아래 두면
이렇게 쫀득하니 맛있게 변신합니다. 저도 올라갈까요? 이번엔 할아버지도 도와드려야죠. 할아버지께서는 곶감으로 만들 감을 걸고 계셨습니다. 여기 걸고. 네. 이거야 뭐 크게 힘이 들지 않으니 쉽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냥 탁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안 돼. 이게 뭐 무거워. 아니 여기 밑에서 다 건 다음에 그냥 위에다가 툭 걸면 되잖아요. 그죠? 요 한 줄에 저 뭐 70개 따는데 안 돼. 무거워서 안 돼. 불가능해. 될 것 같은데. 못 믿어 하는 저를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시는 할아버지. 70개면 무게가 얼마 되는 거 계산해 볼게. 70개. 네. 곱하기. 네. 300g. 아, 하나가 300g이에요? 응. 네. 그러면 21kg 돼. 아, 이게 20. 가만있어 봐. 30. 요 한 줄 21kg. 아니, 근데 아버님, 그 스마트폰 지금 어플 그 쓰신 거예요? 아니, 뭐 계산기 쉽게 하는 거지. 아버님 스마트폰도 쓰세요? 아니,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건 안 쓰고. 스마트폰 또 뭐 쓰세요? 어? 아버님 대단하시다. 어머, 인터넷도 하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건 하지 뭐. 김승환 한번 해보세요. 김승환. 네. 승. 스마트폰 승. 자판도 척척. 시력도 참 좋으신데요.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궁금한 걸 다 찾아보신다는군요. 여기 찍어보세요. 얼굴. 여기 기라. 예. 제일 잘생기는 걔 아니에요? 예. 야, 아버님. 아마 이런 생활이 할아버지의 뇌가 섹시한 비결이겠죠. 아, 근데 아버님. 우리 또래에서 그렇게 날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뇌생남.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똑똑하다 이거예요. 뇌가 섹시한 뇌생남 아빠. 그렇구나. 몸이 약해 힘을 많이 쓰실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대신 머리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도 자연히 할아버지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강예구예요? 이거 몇 년도부터 요 앞에 옛날부터 있어. 병원 치료약 19,200원, 보일러 수리비 30,000원. 아,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나갔네. 식사, 무슨 식사를 하시길래 65,000원을 쓰셨어요? 아, 뭐 여럿이 이제 가면 그때. 야. 여럿이 가면 한 번에 한 20만원도 쓰고. 그럼 고지서나 이런 관리도 아버님이 그 다 하시겠네요. 이거 저 가계부 쓰시는 거 보니까. 아, 뭐 내가 다. 그러면 어머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응, 안 해. 아버님이 그 집 살림을 그러면 가게부터 그 모든 그 집에 지출되고 이러는 걸 모든 걸 아버님이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거네? 맞아.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다 그래.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역할 분담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요. 담아 열려. 따도 많이 담지. 알고 보니 감 말랭이 작업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좀 도와주세요. 안 해. 이야. 안 해. 왜? 가위가 없어, 뭐. 가위가 안 급해. 가위가 없다고 핑계대고 있어. 이번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못 이긴 척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잘 하시는 걸 할머니는 알고 계십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 탓에 할아버지는 뭐든지 확실히 해결하시거든요. 저는 배추 있어서 샀어.
해나 농에 배. 지 배추 많이 넣는지 몰라고. 몰라 그거 사고. 간치면 돼 그러라고. 맛있는 배추 살라고 했지. 아까 그거 남은 해는 그게 우리 배추라. 안 맛있어? 순간 할 말이 없어진 할아버지. 몰라고 간지 있는 배추를 사. 배추지 있는데 취소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사. 아니 김치 산다는 게 했다 아이가. 김치 산다고? 김치 산다는 게 물어본 게 김치는. 배추를 저렇게 두 배가를 빼다 놨는데. 응? 아니 펴느라고 그랬지. 담는다 고생은 아니. 지금 고춧가루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먹어. 고춧가루 사는 게 고생이 안 해. 돈만 들면 되지. 돈이 많이 써? 응. 올해 강금도 싸고 왔디. 그러니까 왜 내가 어느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라. 배추지 있는데 취소해. 어? 안 해. 취소해 취소해. 술을 우르르고 사야지. 잔지를 사면서 혼자 그 생각대로 하면 되는가. 우리 배추 있는데 소금에 절이면 되는데. 좀채 화를 내지 않는 할머니 의외의 반응에 할아버지는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날 노부부의 집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운 날 밥값 출입을 가능한 상가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도 오늘은 단단히 차려입으시고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됐어. 어디 가시려나 했더니 시장 갔다 올게. 에, 시장 갔다 올게. 말 안 해. 어째 분위기를 보아하니 할머니께서 화가 덜 풀리신 것 같죠. 그런 할머니를 두고 혼자 장에 가시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으십니다. 시장에는 아버님이 다 가세요? 응, 내가 가서 장 다 받아줘. 어머님이 안 가시고요? 응, 안 가. 왜요? 몰라 안 가. 그 숨을 봤어 옆에 사람들이. 내가 다 받아준다. 그럼 아버님이 다 장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는 김장할 때 필요한 것들과 반찬거리를 사실 작정인데요. 이미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구입 목록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얼마요? 요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6살이 저요. 많이 왔지. 할아버지, 장 보시는 모습이 프로주부 못지않으신데요. 오늘 저녁엔 할머니에게 아귀 지리를 해달라고 할 참입니다. 아귀 지리에 미나리가 빠질 수 없죠. 입맛을 돋구는 미나리도 한 단 사시고. 이번엔 김장 속 재료를 살 차례. 많이 드릴게요. 좋은 김치를. 아니, 더 드릴게요. 비싼 배는 가격 흥정도 해봅니다. 하나 더 줘. 네가 되고 두 개 나가. 아니, 김치 못 먹네. 한 개 더 줘. 결국 원하는 대로 배를 두 개나 더 얻으신 할아버지. 장보기 내공이 만만치 않으신데요. 그리고 김장하는 날 돼지고기 수육을 빠뜨리면 섭섭하겠죠. 마지막으로 정육점에 들리신 할아버지. 맛있는 고기도 넉넉히 사십니다. 그런데 정육점을 나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십니다. 전화 안 받는다. 아버님, 어디에 전화하셨는데? 아니, 집이. 집이 왜요? 뭐 사과 갈까 싶어서 고기를. 아. 또
또 먼저 사다 놓은 게 있는지 다 먹고 많이 있는가 다 되는가 싶어서. 아, 물어보시려고요? 한편 그 시간 할머니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오랜만에 마을 회관 나들이를 하시는 할머니. 이 마을에서 허금자 할머니는 막내 축에 듭니다. 아니,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우리 할머니, 이곳에서는 문 안 닫았다고 혼이 나시네요. 잘못됐어요. 오늘 할머니는 이곳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영감은 배추를 내한테 물어보다 안 오고 초배가 샀대. 돈이 쉽게 샀지. 그럼 내가 오늘 내가 사야 될까? 혼자 마음대로. 응? 네가 똑바로 하면 그래 할까? 나무가 대리 똑똑하면 그래 그냥. 다 일로 참말로. 그래도 내한테 은어 놓고 사야지. 그지 사 혼자 사면 되는 거야. 한번 떼지. 응? 한번 떼지. 네가 같이 행사를 했지. 손님 오실 때 싸워. 그러면. 평생에서는 이기려면 안 돼. 그 사람 온 동네 사람 다 알아. 말 깔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여자라고 각시라고 동굴 이기려고 살짝 사는지. 배추 좀 사올까 하지. 응? 그만 그 사놓고 샀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물려서 물려 안 깨도. 샀대. 아니 그 전에 평생에서는 회장을 노인 회장을 찍게 아이고 배값도 사 칼국수 해자 싸요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라 니는 안 갖다 줘도 그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면 내 힘으로 그러니까 그 힘이 좀 있어야지. 그 머리 써서 그 사람이 살 그래 멍청해갖고 뭘 드는 게 있어야지. 머리만 써갖고 안 돼. 초내는 그럼 본인이 그래 안 되나. 그걸 해도 힘만 갖고 그걸 안 된다 안 되나. 가만히 들어야지. 집도 좋게 지어갖고 편안히 따신만 잠잘 때 불타서 불도 맨날 흥고한다. 평생 유순 같은 사람 없어. 어째 우리 할머니 본전도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와가지고 괜히 했는데 아버님 칭찬만 듣고 가시네요, 어머니. 근데 괜찮아. 괜찮아. 왜요? 왜 괜찮아? 우리 영감 칭찬하는데 뭐 좋지. 아직도 시장에 계시는 할아버지. 여자들 신용. 따뜻한 거 뭐 목이 긴 거요? 아니 목 긴 거 필요 없어. 집에서만 고통받았을 거로 몰라. 뭘 하시려나 했더니 할머니 신발을 사시려나 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 여자들 신는 예예 여자들 옷 방수도 되고 좋아요. 250. 좀 크겠나? 야 역시 뇌생나 할아버지라 다르시죠. 할머니의 신발 사이즈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마음 옷 차려만 주셔요. 아무래도 지난밤 일이 내내 마음에 걸리신 모양인데요.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이 할머니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신발은 어떻게 사셨어요? 신발 아이 주려고 샀지. 어머님 주시려고? 선물하려고. 겨울이 춥다고 따뜻해라고. 몸이 약한 할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셨던 할머니. 할머니만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 이것저것 구입한 장바구니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벼운 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선물 때문이죠. 선물. 응?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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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건네신 봉지 안에서 예쁜 신발을 발견하신 할머니. 할머니의 미소를 보니 마음에 쏙 드시는 것 같죠? 언니 어찌 이 사실 과이? 이 신발을. 아 겨울이 춥다고 선물했지. 어이구 세상에. 사랑해. 일단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의 힘 때문일까요? 해지고 추운 오후, 할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무거운 땔감도 번쩍!
발걸음에도 힘이 넘치시네요. 긴긴 겨울밤을 대비한 장작불 피우기, 모두 할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불로 많이 떼서 저녁으로 잘 때 방이 따뜻하고 뜨끈뜨끈하니 몸이 풀리도록 불로 떼.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뜨끈한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에 가스가 얼어 나오지가 않은 건데요. 가스 안 나와? 예, 안 나와요. 할머니로부터 SOS를 받은 할아버지, 곧바로 가스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원인을 찾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뭐 고재인양인 거 할 수가 있어야지. 뼈가 몇 개인가. 일단 가스관을 뚫어보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뭐 고장나고 하면 잘 고쳐주세요, 어머니? 그래, 잘 고치지, 다른 사람보다. 아, 아버님 그 손재주가 좀 있으세요? 손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머리가 좀 영영해 그렇지. 아, 아버님 머리가 영영해 하셔서? 또 묻힌 것 같은데. 왠지 감이 좋은데요? 성공인가요? 가스 나오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 주방에 있어? 에? 또 어디 가시고? 불 오는 가 봐. 응. 아이고 세상 째시. 역시 내생나 할아버지 맞으시죠? 아이고 세상 이런 거 많이 못쭈. 아이고 그 기술을 이제 가스 키우는 기술을 집에 하시. 아니 전화상으로 일일이 하라고 그렇게 딱 어찌 생각해 보면.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좋아. 더불어 사니까 얼마나 좋니, 그죠? 아버님 잘 고치시네요. 잘 고치. 덕분에 그날 저녁밥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자, 이거 잘 됐는가 맛 좀 봐. 알았어요. 잘 됐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챙겨 고마워요. 아이, 우리 따신 데로 와. 알았어요. 지난 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두 분. 역시 부부는 이래야 보기 좋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아버지의 손 마사지까지 받으시는 할머니.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야, 아프다고 주물러 주래. 아, 아프다고? 지리지리해.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시는 거예요? 치료는 길에 치료. 일은 많이 했어. 인정해. 일은 많이 한 거 인정해. 처음으로 할머니를 향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할아버지. 주물러 주고 있어, 이제 마음적으로. 우리 피리가 오시기 잘했다. 할머니에겐 할아버지 마음이 가장 반가운 선물입니다. 이제 일 작게 하고 조금 말하자면 뭐 어디 가서 놀 데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리 살자고. 알았어요. 일 작게 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열심히 살아오신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